네, 금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의학과 과학, 교육, 기술, IT 등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수치들로 인해서 점차 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단기적, 장기적인 변화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팬데믹의 끝이 약간 보이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아주 희망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요새는 정말 줄줄이 나오는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가 크게 감소했죠. 그렇죠. 이 매일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런 뉴스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이렇게 조만간 활동에 그 많은 제한들이 없어질 전망이 생기면서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네. 특히 어젯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민 연설에서도 하신 말씀 중에 그 이번 독립기념일 4th of July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끼리 즐길 수 있게 그 말이 네.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네, 네. 이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는 이 시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즌할 병균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미 코로나 병균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이러스가 또 와도 앞으로는 뭐 감기 정도 걸리는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아. 그렇지만 이 모든 건 뭐 우리 늘 반복하는 말입니다만은 아무도 확실하게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절대 이렇게 예측할 수도 없고 이 수직적으로 쭉 증가하는 그런 변화는 없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여름 정도 되면 더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오히려 가을에 가서는 약간의 그 뒷걸음질을 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맞은 백신이 과연 얼마 기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줄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지 또 여러 차례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의 활동들은 어쩔지 이런 것이 모두 작용할 것인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팬데믹의 끝이 눈에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실 과학적으로 팬데믹의 끝을 정의하는 것은 이 하루에 발생하는 사망자 숫자가 일정 레벨로 내려가고 병원에 밀려드는 환자 숫자 이런 의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지난 연말 같은 경우 어떤 점을 걷잡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팬데믹이 언제부터 끝났다고 어느 순간을 딱 잡아서 이제부터 끝이다는 참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이 표현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마치 처음에 그 수영장에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 좀 춥지 않습니까? 네네네. 처음에 들어가서 춥다가 조금씩 물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결국 물 안에서 편해지는 것처럼 이게 서서히 일어날 것이라고 비유를 했네요. 네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독립기념일에는 가족들과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언급을 했는데 당장요 네네. 단기적으로 여름에 가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감소 추세가 계속 연결이 되고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뭐 5월 초에는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고 5월 말까지는 모든 성인들이 다 맞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뉴스와 또 이 의지가 보이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물론 감소 추세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도 팬데믹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이러스는 여전히 존재하고 떠다니고 있고 이런 확진자 숫자가 지금도 미국 정부에서 하루에 5만에서 6만 명 사이 정도 매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숫자가 예전에 뭐 한때 심할 때는 뭐 15만 명, 20만 명 그런 거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네. 이 호주 같은 작은 나라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하기도 힘들지만은 거기 최악 상태의 숫자보다 지금 여전히 5만이라는 건 두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네. 거기다 이 변이 바이러스 그중에 B117 타입이 앞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떠도는 종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이 타입이 얼마나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발목을 잡을지도 이제 알려지진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번 여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백신 공급은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이고요. 이 5월 말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미국의 모든 성인들은 이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로 뭐 회원, 뭐 병원 입원이나 사망자 숫자 이런 걸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게 될 텐데 이 결국은 앞으로 어떤 모습의 바이러스가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팬데믹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 엔데믹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변할 것이고요. 이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맞는 백신이 또 장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트랜스미션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우리가 뭐 궁극적인 목표는 집단 면역 herd immunity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미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주어지는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전파를 줄여준다면 이 어린이 청소년 이 백신이 없다고 해도 미래는 밝다고 하는데 이런 전파가 왜 중요하냐는 앞에 말씀드린 호주 같은 나라는 사실 그 굉장히 낮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호주는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의 완전 봉쇄를 하면서 이 번지는 것을 잘 컨트롤했기 때문인데 미국도 이렇게 많은 백신 접종으로 이런 전파를 줄여준다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은 훨씬 더 좋아질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가을에 넣었을 때 작용할 두 가지 요소가 있네요. 네. 가을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요소가 있고요. 또 그때가 되면 이제 바깥에 기온이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면 또 혹시 바이러스가 잠깐 힘을 받아서 고개를 들 이제 확률도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장 지금 그 우려를 주고 있죠. 사람들의 면역 시스템을 공격할 것인데 잘 알려진 타입이 남아공화국 변이가 B1351 타입이고요. 브라질 변이가 P1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B117 타입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 소위 표현을 가을의 물결이라고 또 이 fall wave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때가 되면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은요. 이러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 바이러스를 즉시 알아보고 대처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 걸린다고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약하게 지날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병원 입원이나 사망률을 최대한으로 낮춰준다는 것이죠. 절대 작년 말처럼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그 훨씬 더 매니저블하면서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한 가지 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오면서 또 다시 가을에 바이러스 파도가 밀쳐온다면 우리가 한참 기대하고 여름에서 좋은 가을을 기대했다가 실망도 클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가을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작년 그 연말에 우리가 겪었던 최악의 상황 같지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을쯤에 백신을 또 한 번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왜냐하면 네.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를 아직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자, 집단 면역과는 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집단 면역인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명하게 이 조처를 취해야 될 텐데 네. 이 흔히 집단 면역 그러면 그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이 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요새 숫자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미 뉴스에서 그 들으신 대로 성급한 몇 개 주에서는 이미 마스크 의무화를 캔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어제까지인가 해서 12개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캔슬했고 특히 그 텍사스 주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100% 재영업에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러면서 바를 돌아다니는 젊은이들 또 극장 안에 사람들이 꽉 차고요. 운동하는 짐에 들어가서 몰려든 사람들이 뭐 운동하고 뛰고 그러던데 이런 모습은 LA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주에서 막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마치 실제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격이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를 우려스럽게 지켜본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팬데믹의 종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 팬데믹의 종말 그리고 이 바이러스, 박신 이 모든 것이 영구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당면에 있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답을 다 100% 확실하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게 백신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지 아까 부스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지 또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바이러스는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의 백신 부스터를 맞아야 될지 또 변해가는 바이러스에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약회사들도 이미 이것의 백신을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간과 바이러스의 싸움은 계속되겠죠. 장기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 한 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바이러스가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지난 1년과 달리 바이러스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 힘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힘도 줄어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전염되는 사람 숫자도 줄고 그러면 변이되는 확률도 낮아진다고 하면서 네. 이 미래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SARS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미래의 네. SARS COVID-2 타입의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점점 힘도 약해지고 전파력도 낮아지고 변이 확률도 낮아지면서 작년 그 재작년이네요 이제 2019년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게 그래서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뭐 바이러스가 호황을 누렸죠. 인간 세포를 마음대로 휘짓고 다니면서 뭐 제한 없이 뭐 막 복제하고 늘어났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변이되고 마음대로 활기를 띨 확률이 크게 줄어들고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한층 느리게 변화가 될 것이고 또 몇 년이 더 지나서 후에는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지역적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이 대표적인 4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OC43-229E-NN63-HKU1 와우. 이렇게 4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열에 추가로 하나 끼는 것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결국 이렇게 면역 시스템을 우리 자극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오래되면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즉시 물리치고 떨쳐버릴 정도로 이 콧물 정도 겪는 감기에 걸리는 이 인플루엔자 타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네요. 네, 그러나 저러나 뭐 걱정되는 거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까 봐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이 SARS-2 COVID 바이러스는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라 인간이 처음 접해보는 바이러스라 이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렇게 우리가 1년 넘게 겪어봤으니까 우리 몸도 대처를 하는데 제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세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